방콕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벤지 아카데미 코치님께서 제 플레이를 이제 피드백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빙고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니까 저 오랜만이에요. 트위치에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롤 코치를 하고 있는 최재영, 나는 빙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플레이 피드백을 받고 싶은 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온라인어거든요. 안내를 받았을 때 다 네. 하고 싶다 했더니 아 이제 다는 안 된다. 이제 하나만 더. 아, 오늘은 일단은 서포트를 좀 피드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일단은 잘했다고 생각한 판이랑 아니 맞아요? 잠깐만. 잘했다고 생각한 판이랑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 판을 이제 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딱 말하는 걸 느낀 게 있어요. 굉장히 낙천적이구나. 피드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푸짐하고 한번 따다닥 하고 네. 마무리 지을게요. 플레이 한 게 대전 기록에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어 맞아요. 이거죠. 베가 스포트. 일단은 네.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해주려다 보니까 네. 오히려 본인이 손해보고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롤을 할 때 라인전 구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징크스 베이가 돼? 베인 룰루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베인이니까 라인전이 우리가 약하죠. 그쵸. 일단 원거리끼리만 봐서 네. 우리 타고리가 짧으니까 좀 더 수비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수비적으로 하면서 상대방의 빈틈을 노린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둘은 생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야 작업 여기 여기를 항상 핑크화드를 받았고 이쪽에 시야를 없앤 다음에 갱을 받아서 킬을 노리는 조합이에요. 근데 정글이 안 하지면 어떡해요? 그럼 정글 차 쳐야죠. 아 그건 못 참아요. 아 그래요? 아 정글 안 오면 뭐 어떡해. 어 그치. 우리도 바텀도 사람인데. 그쵸. 여기 시청자분들 정글러분들 바텀이 이런 매치업이다. 꼭 바텀으로 오세요. 이제 큼지막한 피드백만 드릴게요.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딱 여기인데 잘 받았고 오히려 제가 아까 말했죠. 상대방의 실수를 노려라. 징크스가 여기서 앞에 튀어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베인과 룰루가 쳐서 딜간 이득을 봐요. 그쵸? 따죠? 딜을 네, 땄어. 맞아. 땄어요. 땄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라인을 박아넣고 집에 가나? 그쵸? 네. 그게 정답이에요. 오.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어. 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베인한테 버프를 주던 킬을 땄다고 해서 이 킬 스코어가 데미지가 아니에요. 그쵸. 이 킬 스코어를 돈을 벌잖아요? 그 돈을 아이템으로 전환해야지 세지는 건데 항상 라인을 밀고 집을 갔다 와서 다음 교전을 보자 라는 개념을 머리에 넣어놔야 돼요.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포탑걸려. 아 이거 어떻게 참아. 먹어야지. 어. 이거 먹지 말고 봐. 이거 먹다가 괜히 그러네. 엄청 크게 먹었냐? 그러네. 풀빼고 라인 밀고 바로 그냥 탔으면은 이런 일 없이 1500원 갖고 오면은 바텀 그냥 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냥 베인이 앞구르기 하고 갖다 박아도 이겨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룰루에 무침 무빙이 나와요. 진짜 묻혔어요 진짜. 정글이랑 원딜이 귀환 탔어요. 네. 이제 나 룰루 한 2킬 먹은 줄 알았어. 네. 먹는 거 알고 있잖아. 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어? 먹네? 나 여기 강타 있는 줄 알았잖아 여기서. 갑자기 가! 네. 나 이거 왜 한 거예요? 혹시나 미신이 강타가 없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까봐?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네. 이거 진짜 염라대가 한번 만나고 온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진짜로 절대 혼자서 네. 뭐 하지 마세요 서포터는. 아, 지금 룰루가 아주 그냥 네. 미풍당당하죠. 그냥 걷는 것만 봐. 그냥 미쳤어 그냥. 네. 그럴 때 그냥 차라리 네. 돈이 없더라도 그냥 귀환을 탁 타는 게 좋아요. 괜히 혼자 하다가 시야 잘리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서포터의 공통인데 룰루가 아니라 레오나나 레오나 이런 알리스타 이런 성격을 쓰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네. 내가 들어가서 맞아줘야 되니까. 그쵸?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네, 귀염둥이 룰루죠? 네. 근데? 속마음은 알리스타예요. 그냥 겉보기만 룰루인 거야. 그쵸? 그래서 알리 원팀이었었거든요. 아, 이 색깔 여기서 나왔네. 아니, 맞아요? 젠지 코치의 시선? 바로 보이잖아요. 너무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내가 위험해지고 안전하게 우리 메인 딜러를 케어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 나와요. 왜냐면은 럼블이 플래시가 없는 데까지 들어간 거는 얘가 잘못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팀을 뽑을 수도 없는 각도고 결론이 뭐냐 룰루 피드백 할 때 첫 번째 상대방을 네. 밀어냈다 그러면 라인을 밀고 용을 같이 쓴다든지 같이 귀환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두 번째는 이거 위풍당당해지지 마세요. 좀 더 허벅지길 필요 있어. 네. 용 같은 거 혼자 가지 말고 누구랑 같이? 정글러랑. 그렇지 정글러랑. 두 번째는 아까 이런 포지션 네. 이거만 신경 쓰면 됩니다. 네.
대망의 잘한 룰루였어요. 네, 잘한 룰루였는데 이 정도고. 네, 그렇죠. 대망의 레나타 나옵니다. 레나타 얼마나 줬어요? 저 레나타 진짜 맞춰볼까요? 네. 한 8판.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네. 아이, 뭐 8판이 10판이나 비슷하네. 아, 10판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운영도 운영이겠지만 레나타의 이제 궁극기 네. 활용이 되게 아쉬웠어요. 궁극기를 대놓고 쓰면 아무도 안 맞아요. 어떻게 그냥 안 보이는 데 쓰거나 교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쓰거나 해요. 네, 저 변명할 게 있어요. 아, 변명하지 마세요. 아~ 플레이로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니, 뭐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애쉬랑 제가 선픽이었는데 네. 쌈이랑 후픽으로 나와서 네. 아쉬운 상황이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라인전은 초반에 되게 잘했어요. 네. 근데 아쉬웠던 거는 아까 룰루랑 비슷한 거. 알리스카 하다가 맨날 맞았잖아요. 네. 아따가 하면서 맞았다가 네. 내가 원거리 하니까 넌 뒤졌다. 상황에서 때리려다가 네. 오히려 내가 무기중심 앞으로 가면서 오히려 내가 맞는 이래 오히려 맞아버리고 네,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레나타 할 때 네. 고대 유물 반패를 갔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가 있어요? 좀 더 내가 때리기 편하긴 했죠, 확실히. 아니었나요? 몰라요. 네. 네. 원래 좀 때리기 편해요, 사실. 네. 고대 유물 방패 같은 경우에는 나를 물로 들어오고 아니면 블리치 크랭크, 뭐 쓰레쉬 이런 경우에는 견제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고대 유물 방패를 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구도예요. 주문 도덕이 좀 더 효율적이었다, 그나마.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서포터의 마인드 뭐냐? 상대방을 열받게 하자예요. 기본적인 내 머리에 박혀야 되는 마인드는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이 꼴 받을까? 그러니까 좀 재수 없는 플레이를 많이 해야 돼요. 레아타가 상대방을 꼴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부시에 있는 거예요. 네, 유리할 때는 맨바닥에 있지 말고 네. 이쪽 시야가 좌표가 있다면 부시에서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을 견제를 해야 돼요. 사실 룰루판도 그렇고 부시 활용을 되게 안 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짜잘하게 맞긴 하잖아요. 근데 아예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미라가 이렇게 때리면 좋은데? 그래서 부시 플레이를 했다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다는 거죠. 그 쌈이라가 피가 많고 지금 아이템이 그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위험해요.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거리를 준 거. 네. 이것도 사실 부시에 들어있으면 얘가 어딘지 모르니까 쫄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빼야 돼요. 지금. 네. 원형 공부가 있기 때문에. 레나타는 이 게임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쌈이라가 원형 공부가 빠졌냐 안 빠졌냐. 라인전에서는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거였죠. 레나타는 궁극기는 어떻게 막는다? 대놓고 쓰면 안 된다. 대놓고 쓰면 안 된다. 어? 뭐야? 하고 어라?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봤어요. 저였다면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 언제까지냐면 헤카림이 들어올 때 막고 있어요. 그러면 헤카림만 고립이 되고 한 뒷라인은 빠져요. 안 맞더라도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딱 이 순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네. 쭉 쓰면은 3이라 원형 건물을 쓰더라도 바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극기가 좀 신경 쓰면서 플레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아, 바로 여기서 플레이? 아, 피드백 들어서 사실 이게 따끈따끈할 때 바로 입력을 해야지 좋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여기 제... 아,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막간 이용해서 홍보해주나요? 이런 피드백을 듣고 싶다. 단돈 99,000원 GNG 글로벌 아카데미. GNG 글로벌 아카데미. 바텀 배는 뭐가 좋나요? 바텀 배는 저는 보통 정글러 많이 해요. 정글 미드. 그래요? 저는 웬만하면 무조건 불치배 나오는데. 아, 불치배도 사실 좋아요. 잘 끌려가지고. 네. 아니, 그렇게 웃을 일이에요? 아니,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웃지 않을? 네. 아니요. 상대 뭐였죠? 네? 상대 쓰레쉬 애쉬. 네, 그럼 제가 뭐라 했죠? 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그쵸.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 잠깐만. 플래시 이거 이거야. 아, 안 뜨죠. 딱 봐도 거리가 저가 흥분하지 마세요. 아, 나 흥분해도 돼요. 저 흥분 안 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요. 저희 구호자 우리 정글 절대 안 터뜨리고. 아니, 저 터뜨리자. 이러면 바나나 TV. 자, 타고선 두 번째 얘기 드릴게요. 네. 왜인가요? 왜냐면은 첫 번째 다 타고선 터뜨리면 안 된다고! 네. 터뜨리면은 상대방은 안 터뜨리고 내가 터뜨리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웨이브 왔을 때 난 네. 타고선 하나밖에 못 터뜨리고 상대방 두 개 터뜨려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래 주도권이 밀려요. 엔간하면은 터보 아, 너무 좋았어. 그만 그만.
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원거리 길러와 나랑 일자가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항상 마인드는 상대방 꼴밖에 컨트롤 한번 보여주세요. 로빙하고 로빙하고 그렇지. 더블로 꿀받으니까 더블로 나는 게 좋아요. 사실 말할 게 있어요. 어떤 거요? I'm beautiful. 아 그래요? 네. 행복해 하세요 일단. 그냥 해요? 다음 기회가 되면 보는 거. 아 그런 거예요? 뭐를 지금 한 9년을 했는데. 9년이요? 네. 그럼 뭐를 만드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쿨감식 갑니다 무조건. 쿨감식. 내가 산대요? 어이 좋아도 말지 속 좋아. 아 지금 솔직히 말하세요? 네. 하나만 한 것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아 그래요? 어 두 개 사야지. 자 이러면 룰루 뭐 해야 돼? 밀어야 돼. 아이 혼자 밀 수 있잖아. 아 그러면 와드박으로 가지. 와드박으로 가지. 어디다 와드박? 아니 한골 아니 골로 가면 안 되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지현이 알아서 잘하네. 아 그렇지. 좀 아우 속이 편하네요. 어? 그거 같이 하고 만드는 거 왜요? 우리 원딜로 줘. 아 아니 그 어머니 마음이 안 부족해. 아니 바텀은 하나인데 그래. 아니 어디 더블 우산 걸고 큐 끄고 주고 그렇지. 아 지금 돼. 이거 영광이야. 그대로 빨리 찍어. 이대로 찍. 이대로 찍. 와 이거 영광이야 진짜. 와 오 잘한다. 아그어 따봉. 아 저 친구님 좀 살짝 패시합니다. 오 너무 잘했어요. 큐를 조금만 빨리 탔으면 살았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무급적이긴 했어요. 그리고 룰루가 너무 앞에 있었다. 지금도! 지금도! 버니만 잘 가면 돼요. 됐는데? 어 뭐야? 와 더블킬! 옆으로 잡을까요? 아 안 돼요? 아까 아니 지금 뭐 알리 타방인데야 아직.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2주로 가고 아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9년의 습관인 거죠. 어. 이제 와서 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본능으로 하죠. 자. 가능해. 팔찌 생각해야 됩니다. 천천히. 그러세요. 하나도 못 맞추면 좋게. 오케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자아를 본인이 틀어도 자아가 만들어 놓아야 돼 원래.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그냥 머리 너무 쉬워진다. 그럼 어딨어요? 아 물론 우리 팀이 잘하긴 했어. 하지만 룰루의 플레이 루시안 따봉. 당신은 여태까지 가짜 룰루야. 아 가짜 룰루요? 가짜 룰루요 지금. 9년 동안 해온 거 네. 가짜였나요? 네. 어 S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인정한 공식 인증 마크 S. 아 좋았다. 그쵸. 아까 거기 정글에서 티포 테이블한 게 되게 좋아. 뭐 아 이거 리플레이 한번 하네. 이거 안 보고 집갈 거예요? 아니요. 아 난 여기서 바로 틀었어요. 이건 난 소장했어. 사실 이거 딱 공수 전환 타이밍이 너무 느리긴 했어요. 네. 와 여기서 어프 주고 여기까지 좋았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좋았어. 약간 스타너가 다시 들어가는 걸 못 봐가지고. 맞지. 이래서 맵을 한번 봐야 돼. 이걸 봤어. 그래서 룰루가 버프를 나한테 걸었으니까 나는 무빙으로 피하고 지금 스펠 다 있으니까 스펠로 딱 들어가서 여기서 과감하게 안무빙 쳤어야 했다. 이렇게 이게 인코스타야 돼. 인코스타 스케이팅 딱 인코스타 하면서 버프 주고 시레시는 끌려도 돼. 왜? 대신 끌리는 거야. 내가 끌려도 돼. 우리 딜러가 편하니까. 네, 이런 마인드로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잘했어. 스킬 배분 너무 좋았어요. 천천히 보자. 아 이거 빨리 좀 만들어. 버프 주고 큐 한번 딱 긁어주고 이럴 생각이 아 나 탈진 있어 딱 걸어주고 그리고 힘내주고 룰루 편이 걸고 와 얼마나 꿀 받아. 쟤 지금 얘 지금 어금니 박살났어요. 쟤 와 잘했다. 진짜 잘했다. 약간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한 번 더 봤을 때 안 고쳐졌다. 네. 그럼 그냥 알리스타 시킬게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알리스타 방금 포즈를 갖고 싶긴 해요. 제가 네. 2년 전에 그래도 알리스타로 이제 플레이를 찍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플레스타. 네. 알리스타 리플레이 한번 주세요. 진짜 네. 빡세게 한번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그러면은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네.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시고 했으니까. 네네. 이제 막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은 안 되고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아예 왜냐면은 제가 퇴근하는 날, 아니, 아, 쉬는 날 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고생해주신 김호 코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안녕히 계세요.